22대 국회의원 선거 253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북강서구 등 현행 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구되고 5개의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여당은 이번 초안을 기반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계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에서 한석 주름 반면 강남의 의석수는 유지되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 특정 정당에 편향된 그런 획정안에 불과하다. 여야는 정계특위에서 초안을 토대로 협의에 돌입하는데 최종안 도출 전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안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영호남 등 텃밭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